두 번째 가르침은 메주고리의 본당 주임 신부님이신 마링고 샤코타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께서는 1967년 치툴룩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헤르체고비나 지역입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칸 사제로 87년에 수품되었습니다. 후마치에서 하셨고 그리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독일 후울다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1996년 수품을 받으셨습니다. 메주거리의 본당 주임으로 오신 것이 2010년입니다. 메주거리의 야고보 성당입니다. 2012년 보좌로 오셨고 2012년부터 본당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사제 성소를 받으신 것은 메주거리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중국, 홍콩, 마카오 온 세상에 계시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중국어를 하시는 모든 친구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곳 메주거리의 성당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고 또 성모상 앞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들에게 몇몇 가지 생각을 서로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평화로 부르고 계십니다. 또 우리 모두가 참 평화를 찾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즉 다른 사람들이 평화를 찾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곳에서 성모님은 평화의 모우라고 말씀하셨고 참 평화는 하느님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기도로 부르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음으로 기도해라. 마음으로 단식해라. 마음으로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흠숭해라.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해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고해 성사를 받아라. 매일 하느님의 말씀을 읽어라. 미사를 위해서 로사리오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 기도하면서 미사를 준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것은 성모님께서 알려주신 메시지의 몇몇 요소들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성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장 먼저 기도를 위한 결심을 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정했을 때, 즉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 순간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성모님께서 즉 마르다의 여동생인 마리아는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몫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몫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선택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선택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에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행위로만, 외적인 행위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는 마음으로부터 마음과 함께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내면 깊은 곳에 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사이를 기억해 봅시다. 그는 성전에서 기도했고 일주일에 세 번 단식했고 하지만 그의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그는 외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머리의 기도를 했고 생각의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기도였습니다. 마음 안에 잠심하지 못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듣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더 나아가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이는 나에게 와라 내가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배워라 라고 했습니다. 내 멍에를 져라. 내 멍에는 가볍다. 나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기도는 성체 성사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또 하느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쪼개지는 빵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주시고 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뜻은 우리가 그분께서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것처럼 나도 다른 이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른 이들을 사랑하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라 라고 하십니다. 또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듣기입니다.
마음으로 듣기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듣고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듣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는 것입니다. 또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성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회개다. 이 메시지가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다시 한번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사이를 기억해 봅시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저 죄인들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회개는 염두하지도 않고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확신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착하고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즉 나는 변화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들이 회개해야 한다. 그들이 변화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웃, 우리 옆집,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기도한 뒤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똑같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바꾸라고 부릅니다. 회개로 바꾸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고 그분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처럼 되는 데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 눈이 먼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내 형제의 눈안에 티끌이 있고 그것을 꺼내주려고 하느냐. 그 들보가 여러분들이 잘 보지 못하고 잘 생각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들보를 먼저 없애야 합니다. 그 들보를 없애야 비로소 잘 보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꺼내줄 수 있습니다. 결국 먼저 내가 바뀌고 그 뒤에 남들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성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태양과 같아서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똑같이 비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은 자비하신 아버지이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자비하신 아버지의 비유에서 그 작은 아들을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환영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부정하지 않으실 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를 살려주었던 겁니다. 신앙의 선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합니다. 또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타인들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가능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상대편에게 인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상대편이 잘 되기를 바라지도 않고 그와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상대편의 아무것도 긍정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나는 상대편에게 인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상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선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이 우리 안에 성숙하도록 청합시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그 결과 무조건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 청합시다. 성모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기도를 해라. 너희들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사랑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사랑은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힘을 줘서 우리가 다른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치유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이런 부정적인 느낌들로부터,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들을 먼저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의 관계입니다.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십자가 앞에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했습니다. 평화와 십자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십자가를 져라.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평화가 없습니다. 내가 타인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직장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평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이 생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십자가와 화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 평화가 옵니다. 있는 그 사람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나는 그 사람과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내 마음 안에 돌아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평화가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성모님께서는 기도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해라. 감사할 때 하느님의 창조물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자주 불만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좋은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들의 눈이 트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들이 보입니다. 선물들을 발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날마다 호흡하는 공기 보십시오. 이 공기를 볼 수는 없지만 공기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새들, 꽃들, 나무들, 별들, 태양, 비, 사람들, 우리 가족들, 다른 사람들,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느님의 이 창조물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들 마음 안에서 기쁨이 기지개를 켭니다. 모든 창조물에 대한 기쁨,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의 아름다움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메주그리에 관해서 몇 마디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이 당신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한 몇 마디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평화의 모후의 학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평화와 선을 빕니다.